오래된 가게. 이곳에서는 10년이란 긴 세월도 어쩌면 찰나 같은 것. 시간을 켜켜이 쌓아올리며 정성껏 지켜낸 무엇. 그 비밀을 찾아 오래된 가게를 노크합니다. 80살의 현역 신영태 씨. 반백년도 더 시계를 만진 노익장에겐 그 흔한 시계 소리도 다르답니다. 사람 심장 소리하고 똑같아. 착각, 착각, 착각 하는 소리가 착각, 착각. 시계 앞에선 8살 개구쟁이 소년. 열 걸음이면 다 돌아다닐 4평짜리 시계점은 평생의 천국이었습니다. 얼마나 시계가 좋던지 3,000점이 넘는 시계를 빼곡히 쌓아놓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더랍니다. 3살 종말 올 때까지 시계도 같이 종말이 와. 지난 50여 년 동안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맷돌에 삶은 콩을 갈아온 한 가게. 되직하게 내린 콩물은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지만 만드는 방식은 그대로입니다. 49년째 놀고 있어요. 7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 이 맷돌도 아이고 고생했겠네. 네. 이제 질이 나는 게 더 이상 1mm도 안 달아져. 앞으로도 그대로 돌은 안 달아져요. 몇백 년도 쓸 수 있어요. 콩물이 없으면 저희 적구도 없습니다. 10년만 해도 어느 분야에 10년만 해도 장인 소리를 듣는 그런 파트인데 40년이면 장인의 장인이죠. 메뉴는 단 하나 콩물. 이 콩물로 자신이 건강해진 것처럼 손님들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. 부부가 가보로 생각하는 방명로. 그동안 다녀간 손님들이 남긴 흔적인데요. 이름만 봐도 그 손님들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정있게 지냈던 오래된 가게의 버팀목이었습니다. 어쨌든 다 보니까 맛이 좋기 때문에 오시거든요. 그래서 건강을 지키신다고 고맙게 생각해요. 그럴 때 내 마음이 고마워요. 엇비슷한 도심의 풍경. 숨바꼭질하듯 오래된 가게는 그 속에 숨어있죠. 재봉틀과 56년. 이 자리에서만 48년 차입니다. 19 사촌 형님에게 재봉틀 기술을 배워 인생의 업으로 삼았죠. 48년 재봉틀을 돌리다 보니 이 소리가 마치 재봉틀이 숨쉬는 소리 같다는 장충원 씨. 미싱이 자글자글을 돌아간다 그래서 참아. 소리도 좋아, 듣기도 좋아. 자글자글 돌아가. 이런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. 오래된 가게는 마치 정물화처럼 공간과 사람을 붙잡아 놓습니다. 그 안에서 시간은 진짜를 가려내죠. 인생을 묵묵히 살아간 순정한 마음을요.
나 인생의 최고 벗이죠. 19살 때부터 지금까지. 미싱 내 벗이고 미싱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. 미싱 때문에 그래도 지금 건강을 이렇게 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.